어찌 돌아보았던지 야, 어찌 돌아보았던지 쌀이 일만 구만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약이라. 쌀이 일만 구만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약이라.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. 흥보가 좋아라고. 돈 한 괴를 들고 노는디. 건너 말 건너
건너가서 건너 말 건너가서 너구 백보니 물 오시래라 술한 것 같고 목이 아닌 것 같은 목이 거기 있어. 너구 백분이 물 오시래라 해야 돼. 그러지 않으면 밋밋하고 슴슴해서 못 들어. 너구 백분이 물 오시래라 시작. 너구 백분이 물 오시래라 백분이 물 오시래라 거기에 힘도 실리면서 미끄러지듯이 딱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. 스무드하게 밀면서 너구 백분이 물 백분이 물 그렇게 백분이 물 오시래라 거다 목을 확 풍성하게 집어넣어줘요. 네. 너 이거 너구 백분이 물 오시래라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. 그게 아니오.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, 옛날 명장님들이 그렇게 노래 안 만들지. 너구 백분이 물 오시래라. 시작. 너구 백분이 물 오시래라. 경사를 보아 우리 어제 보자. 걸심을 잃었더니 운전
순지 희로운 경사 희로운 경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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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로운 경사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주물리 내 목을 써야지요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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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느냐 있느냐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
하고 있잖아요. 응? 말루침이나 모든 그 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단박하고 그냥 너무너무 노래가 진솔하잖아요. 저는 그래서 이 판본, 그러니까 제가 광목주 판본을 그래서 좋아하거든요.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동주 판본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. 그 뒤에 거는 이거보다는 동주 판본은 더 조금 더 세련됐어요. 근데 저는 그 세련된 모습 좋아하지 않아요. 저는 원초적 모습을 전체 세련된 고도의 세련된 모든 파슬까지 다 배워보고 나니까 결국에는 제가 결론을 얻은 게 원초적인 그것이 더 판소리다웠다는 제 나름 생각은 그런 생각을 저는 얻었어요. 그 소리가 그렇게까지 테크니컬하게 갈 것까지 없는데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그런 테크니컬하게 막 뭘 있어 잘 쓰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좀 달라지 않더라고요. 듣는 사람들, 듣는 분들이 뭐 또 얼마나 귀가 좋아서 그래 또 듣는 분들이 있는데 또 듣는 분들 중에서도 성하시다고 너무 그냥 까탈스럽고 저기보다는 나는 노래가 슴슴하고 단박한 게 좋아라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그래가 막 너무 막 들쩍지근하고 너무 막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가락을 만들어서 하는 것만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. 이런 원초적인 거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. 너무 양분이 많은 것을 배우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. 고고에 물들어서. 근데 이런 원초적인 이런 형태의 것들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으로 변형이 얼마든지 가능해요. 꼭 그런 식으로 안 나가도 이렇게도 나갈 수 있겠구나. 근데 하면 어떤 방향을 찾고 고도로 테크닉이 발달한 그런 소리를 배우고 나면 다른 걸 배울 때 못 배워요. 그리고 그렇게 고도의 테크닉을 다 했다 해서 이 테크닉이 쉽다고 이걸 쉽게 배운다면 그렇지도 않아요. 그렇게 한 사람들이 또 이 판본을 주면은 하고 배우려고 하면 엄청 헤매요. 그렇게 들쭉지근한 거에 완전 그냥 물이 들어갔고 이렇게 막하고 이런 사람 죽어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건 성으로 갖고 가야 되거든요. 저기 저기 말하자면은 음색 성은 외운 걸로 갖고 가야지 이 담백한 것은 맛이 살거든요. 여기다 대고 소리로 때까지 따는 목소리로다가 그냥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이런 담백한 소리는 성을 입혀야 돼. 얼씨구나 얼씨구나 얼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횡상불 술래 밭빛처럼 동굴로 물 생긴 돈
얼씨구나 애벌면 내가 망했지. 기호가 많지 않아서 망하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. 네. 네.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요. 여보아라 큰 자식아. 어찌 떨어보나 하던지 싸이 일만 궁화 속이오.
아, 그렇구나. 네. 뿐만이 아니라 어찌 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. 군보가 사랑하고 여보가 안다. 도우가 사랑을 이렇게 오고 보니 답을 안 보고도 내가 저절로 오는구나. 우리 귀신이 한번 쳐봅시다. 네가 힘을 쓸 줄 알아야지요. 어쩌면 그렇게들 잘들 배우시오. 돈이